대단히 감사합니다. 4.15 총선거가 이제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또 헌법수호 국민운동 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나라사랑 동주회 공동 긴급 호소문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우리 공동회장님이신 고영주 의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예.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들은 4.15 총선거 날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대한민국 2030, 40 세대 유권자들에게 다음 몇 가지 중대한 사항에 대해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들은 왜이 나라의 2030, 40 세대에게 긴급히 호소해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것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연령층이 바로 이 땅의 2030, 40 세대 여러분들이고, 또한 4.15 총선 전체 유권자 중 거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연령층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2030, 40 세대 여러분의 투표 향방에 따라 4.15 총선거 이후에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존속되느냐, 아니면 문재인일파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혁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사망하느냐 하는 결판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15 총선거에 즈음하여 다음 세 가지 사실에 대해 우리의 2030, 40세대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호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과 그 추종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반시장 경제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으로 끌고 감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을 경제 파탄 상태로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 4.15 총선거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는 문재인과 그를 지탱하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이 나라의 생산 소비, 수출 고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생활, 전력 생산 등 모든 경제 시책 분야에서 완전히 실패함으로써 국가 경제 수준을 처참하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감염과 방역 정책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지난 1월 20일 최초 해외 입국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79일째가 되는 4월 8일 현재 전국에서 1만 384명의 확진자 수와 200명의 사망자 수를 나타내어 발원지 중국과 근접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극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입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최초 감염자 발생 당시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야 했지만 대통령 문재인이 방역 전문가들의 제언을 무시하고 오로지 중국 시진핑에게 아부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차단을 고의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염자 확산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하여 경제 위기가 초래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엄습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질 위기마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언론노조와 권력의 포로가 된 이른바 친문신문 방송을 통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그릇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만 진정되면 나라 경제도 문제없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한폐렴이 오기 전 2019년 말 현재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로 인하여 이미 경제와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의 경우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1%대로서 21년 만에 최저로 곤두박질을 쳤고 1인당 국민소득은 마이너스로 추락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원자력 발전 폐기 노선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산업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으며 산업 발전의 동력인 전기 생산 부족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호소를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추세력인 2030, 40 세대 여러분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년 동안 국정을 농단하여 국방, 안보, 외교와 교육, 문화, 윤리 등 나라의 안전과 정신문화 분야의 전반에 걸쳐 실로 분탕질에 해당하는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여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 개발과 장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완료하고 남침의 기회만 엿보고 있지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군 조직을 약화시키면서 김정은이 눈치만 보는 매우 의심스러운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절대적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국민은 단 하루도 주한미군의 군사적 보호가 없으면 자리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한미동맹관계를 날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친중, 친김정은 노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호소를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추세력인 2030, 40 세대 여러분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년 동안 저지른 모든 국정농단과 대한민국 파괴의 행패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다음 한 가지 사실만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4.15 총선거 날에 투표에 임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북한의 인간 백정과 같은 포갑자 김정은과 내통하여 작년 11월 7일 자행한 무서운 대한민국 반역회계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요청에 순응하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꽃다운 북한 청년 두 명을 포승줄에 묶어 눈을 가리고 입에는 자살 방지용 재갈을 물려서 판문점으로 압송한 다음 모든 국민을 깜쪽같이 속인 가운데 북한군에게 넘겨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판문점까지 강제로 끌려와서 경찰이 눈 가리개를 열어줬을 때 그 두 청년 중 한 명은 북한군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참혹한 사실도 국회 국방위원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추방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법적인 이유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러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재판에 의해서만이 결정될 수 있는 일입니다.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을 체포하여 불법적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진 이 반역 사건은 국민을 속이고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연히 폭로될 때까지는 우리 국민도 국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재인은 작년 11월 25일과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11월 5일에 몰래 보내놓고는 김정은이 비위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 탈북자 두 명을 마치 인간 제물로 상납하던 시 북한으로 추방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실은 지난 3월 31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의 공동 명의로 한국과 북한에 다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서한에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실은 대한민국 정부 측에 대해 인권 지역 북한으로 탈북 청년 2명을 추방한 데 대한 우려와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송환된 2명의 청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실이 특별 서한을 보내어 북송한 탈북 청년 두 사람에 대한 안위와 추방 사건의 경위에 관해 해명을 요구한 이 조치는 유엔 인권기구가 대한민국의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을 꽃같은 인권 탄압 책임자로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이 무자비한 인권 탄압자 김정은 집단과 동일한 반인륜적 국가로 취급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초유의 국가적 치욕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2030, 40 세대 여러분, 헌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의 젊은 두 청년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문재인과 그를 추종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그들을 체포하여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 김정은에게로 추방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탈북 동포는 물론이요 우리 국민 가운데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밀리에 체포하여 북한으로 추방할 수도 있는 정권임을 암시하는 반인도적이고 반역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권을 이번 4.15 총선거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2030, 40 세대 여러분이 그냥 좋다고 계속 밀어주신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자유와 정의와 선한 양심은 과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지 자문자답해 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4.15 총선거 결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로 2030, 40 세대가 크게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을 간절히 요망합니다. 여론조사대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좌파 군소정당들과 연합하여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를 넘기게 되는 날에는 지난 정기국회 때와 같이 또다시 다수결의 힘을 최대한 악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법적인 날치기 수법을 총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각종 법률 개폐를 강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사실상 이 나라를 반민주 공산당식 독재체제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중추세력이 되시는 이 나라 2030, 40 세대 여러분, 이번 4.15 총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국민의 자유가 속박되고 경제가 폭망하는 공산주의 포퓰리즘 국가로 체제가 돌변하여 대한민국이 사망하느냐 하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총선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소리에 싸우는 우리들 국민운동 세력들은 사랑하는 이 나라의 2030, 40 세대 여러분에게 다가온 4.15 총선거를 통하여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기필코 살려주실 것을 피맺힌 심정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0년 4월 9일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동지회 전국 23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